안녕하세요. 서울 넵타일입니다. 며칠 전에 그 베일드 카멜레온이 파충류샵 서울 넵타일에서 태어난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었는데요. 1호가 태어났고 지금 추가로 3마리가 더 태어났어요. 그래서 그걸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남겼습니다. 보시면은 베일드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카멜레온이고, 그리고 국내에서 한국에서 키우기 좀 가장 좀 무난한, 물론 카멜레온 자체가 삶 난이도는 있지만 좀 무난한 아이들이라 조금 더 손쉽게 키우시길 좀 추천드리는 카멜레온이에요. 카멜레온 중에서 보시면 영상에 보이시나요? 이 친구들이 이제 오늘 한 서너 시간 전에 태어난 아이들이고요. 보시면 이렇게 작아요. 근데 작으면서도 카멜레온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아이, 워낙 작은 애들이라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.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천장에 매달린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런 친구들이에요. 베일드 카멜레온. 보시면은 태어나자마자 파충류들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요. 정말 작고, 여기 한 마리가 또 여기 또한 있네요. 이렇게 귀여운 녀석들이에요. 보시면은 특히 어릴 때 같은 경우는 분부 기질이라든가 드리퍼 같은 걸 해서 탈수로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항상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. 보시면은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거 보입니까?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360도라고 표현하는 애잖아요. 눈이 다 돌아가서, 그리고 걸을 때도 약간 이렇게 버퍼링 거린 것처럼 움찔움찔하면서 걷는 게참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은, 자, 살살 한번 보면, 이렇게 자그마한 녀석입니다.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? 뭔가 싶어가지고. 예. 요 친구가 이제 베일드 카멜레온이고요. 이 친구들이 보통 이제 알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, 마침 좀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어서,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. 뭐냐면은, 아, 여기도 한 마리. 다들 나 이거 또한 마리 있네요. 어? 여기. 또 올라오네요. 다른 애가. 네. 그리고 보면은, 이제 알이 보통 이제 부화할 때 보면 별도의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는데, 보시면은 요게 이제 베일드 카멜레온 알이거든요. 보시면 요게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빵빵하게 커져요. 근데 부화할 때가 되면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물기가 싹 생기면서 반투명하게 조금 바뀌어요. 그러면서 여기서 시간이 좀더 지나면, 며칠 지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알을 찍고 있는 게 보이시죠? 이쪽에. 이런 식으로 알을 찍고 뿅 하고 나타나거든요. 시간은 이제 며칠이 걸립니다. 이렇게 된 상태에서.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한 마리가 또, 여기 보시면, 보이시나요? 지금 얼굴 딱 내밀고 있는 거.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. 찍고 나면, 지금 알 찍고 나면 좀 지쳐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, 이 상태에서 이제 내일 아침쯤 되면은 아마 나와서 이 알통 안을 좀 돌아다니는 친구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구분되시죠? 얘도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나올, 며칠 더 지나면 나올 것 같아요. 같은 한 배에서 나온 아이들인데 태어나는 시점은 조금씩 좀 달라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른 알통까지 하면은 좀더 많은 알통이 하나 더 있어서 좀더 많은 카멜레온들이 생각보다는 좀 성공할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카멜레온은 좀 부화하는데 한 6개월, 좀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부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다행히 무사히 좀 태어나고들이 있어서 아마 서울 넵타일 부화랑 카멜레온들을, 베일드 카멜레온들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이렇게 해서 서울 넵타일에서 부화하고 있는 베일드 카멜레온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.